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제대로 자기 정치 해보겠다며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공천제도 혁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친윤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는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당 혁신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2년 뒤 총선 공천에 맞췄습니다.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정당이 퇴행하지 않고 지금 구축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이 진박 논란과 공천 갈등이었다고 진단했는데 차기 총선도 이른바 윤핵관의 입김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제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친윤석열계 의원 모임 민들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누가 되는 기획은 지양해야 한다며 대의 멸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들레 모임 공동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당과 정부의 갈등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단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호남 지역 당선자들에 대한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